백민철 동문장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Okay. Do you like to tell stories? 그래서 tell의 뜻은 뭐고? 이게 말하다라고 할게요. 쉽게 말하다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하다시 앞에 뭘 붙일 수도 있고 to를 붙일 수도 있고 to를 붙였을 때는 말하다가 아니고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네 가지 뭐뭐뭐 그렇죠. 그 중에서 여기서는 뭐가 제일 잘 어울려? 너는 좋아하니? 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것이 어울린다.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너는 그것을 좋아하니? 말이죠. 그거 좋아하니? 이야기하는 거 그거.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it. Do you like it? 너 그거 좋아해? 한 거예요. 자, 이렇게 to를 붙여서 요런 뜻으로 쓰였을 때 하다시가 이름시 어떤 것으로 바뀌었다 합니다. 하다시를 이름시 바꾸려고 to를 붙였네요. 이 경우에는 오케이. 계속해서 또 비슷한 문 질문입니다.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또 do you like it? 했어요. 너 그거 좋아해? 이야기 쓰는 거 그거 좋아해? 오케이. 계속해서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그래서 then의 뜻은 그러면, 그렇다면 말고 또 무슨 뜻도 있는데 그때 또 그 다음에 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그러면 왜냐하면 앞에 뭐 좋아해 뭐 좋아해 한 다음에 then이 왔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 then이 엄청나게 긴 거 대신 왔다 그랬는데 오 오호호 얘 봐라. Very good. 와우. 방금 네 형 막 칭찬 듣고 왔는데 와 질세라. If you like 했듯이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이죠. 만약 네가 if you like 무엇을 to tell and write stories to가 붙었으니까 이야기를 tell 하는 것과 write 하는 것을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dream of becoming a writer. 됐습니까? 오 대단한데 대단한 브라더들인데. 자, becoming a writer의 뜻이 작가가 되는 것이잖아, 그치? 하다시에 또 뭐도 붙일 수 있는데 붙이면 몇 가지 뜻 뭐 되는 것하고 되는 중인 둘 중에 이 뜻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dream of it 그것을 꿈꿔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거 정답을 이렇게 공개하잖아, 그치? 이렇게 수업할 때. 그럼 네가 어디까지 말하면 내가 공개하냐면 누가 다를 얘기해야지 공개를 해, 거기까지. 그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J.K. Rowling liked to do so. 그래서 얘는 뭐 대시고 왔다? 혹시 기억나요? 오. 그렇죠. 이야기하는 것과 이야기 쓰는 것을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된다 그랬더라. G. 얘는 좋아했니로 바뀔 거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U가 왜 나와? 여기서 did가 일로 갔으면 did 다음 뭐가 나와야 돼? J.K. Rowling. 그래서 J.K. Rowling이 무엇을 좋아했습니까? What did J.K. Rowling like? J.K. Rowling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그녀가 뭐 좋아했니? What did she like? She liked it to do so. She liked it to tell and write stories. 근데 좀 다른 거 가르쳐 줄게. 자, 여기에 이 부분을 누가다라고 선생님 자꾸 얘기하죠. 얘를 보고 하다시의 주인, 주어라 그래.
그러면 얘가 궁금하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누가 좋아했니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이런 말을 만들어 보단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하는 거 좋아했니 하고 싶으면 원래 계속해서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앞으로 나왔죠. 근데 주어가 궁금할 땐 막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물으면 되냐면 who liked to do so 하면 누가 그렇게 하는 거 좋아했어 이 말입니다. 문장에 주어가 궁금할 땐 뭐가 튀어나오거나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케이. 누가 그렇게 하는 거 좋아했니?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route. 민철이가 틀렸던 route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포터라는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렇죠. 그래서 what did she 그렇지. 그녀가 무엇을 썼나요? What did she write? 했더니 she wrote Harry Potter. What did she write? She wrote Harry Potter. When she was young, she told a story. For here, she told from the princess. Okay, when she was young. 그래서 when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언제 할지 그렇죠. 언제하고 때란 뜻인데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고 때란 뜻이고 왜 그렇다 바봉 어? Okay, 그래서 선생님이 쭉 봤습니다. 틀린 게 너무 많네요. Okay. 자 일단 여기다 둘 테니까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고쳐볼 준비가 됐다 싶으면 가져가서 X 표시하고 고쳐봅니다. 자 민철 When are you happy는 무슨 뜻이야? 오늘 언제 행복하니? When you are happy는? 'When you are happy'는 무슨 뜻이다? 네? 아니 너 말고. 너는 네가 행복할 때 하면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얘가 언제가 된 이유가 뭐야? 연습 좀 해도 돼요. 뒤에 묻는 말이 왔기 때문이죠.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B동사죠. when 뒤에 묻는 말이 왔을 때는 언제가 되는 거고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 누가 뭐 한다 네가 행복하다가 왔으니까 다자를 떼버리고 네가 행복할 때 오케이 도원이도 선생님이 틀린 거 받았습니다. 공부하고 나서 고칠 준비되면 가져가서 고쳐 쓰세요. 그래서 when 이 두 가지 뜻 중에 언제가 될지 뭐뭐 할 때가 될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준호 오늘 거 어려웠어? 오늘 거요? 어 뭐요? 오늘 거 뭐 어려워 오늘 거 했던 거 아니에요? 어? 오늘 거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녀가 어렸을 때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만들어 볼까요? 언제 그녀가 이야기를 해주었니? 그녀의 자매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en이건 통째로 when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누가다 여기 있네 누가다 누가다를 누가니로 바꿔주세요 Did she tell 남아있는 거 쭉 얘기하면 되겠네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그녀가 그녀의 자매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었니가 뭐였더라? When did she tell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So when did she tell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전에 알려준 것 같은데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그렇죠. 해주언니고요. 이거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얘는 원래 위치는 문장의 제일 끝입니다. 강조하려고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Y가 돼서 앞으로 날아가네요. 그래서 왜 그녀가 이야기 해줬니? When she was young. Why did she tell stories when she was young? 어렸을 때 왜 이야기를 해줬어? 됐습니까? 왜 해줬다? Sister와 friends를 위해서 얘기를 해줬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nd she wrote them down. And she wrote them down. 그래서 얘가 뭐 대신 왔다 그랬더라. Sisters and friends. 오, sister랑 friends를 막 적어다. 어, sister랑 friends. 아, 그래 내 친구 이름 뭐고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어? 어? 뭘 적어놨겠어? 그것들 대신에 이게 뭐 대신 왔어? 그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거 아닐까? 어? 응? She 앞에서 이 앞에 문장에 She told stories 했고 이번에는 뭐 했단 말이야? Wrote stories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뭐 대신 왔다? 더? Stories 대신 왔죠. 얘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rite 그래서 그녀가 뭘 적어뒀니? What did she write down? 했더니 She wrote the stories down. The stories 하나야 여럿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얘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She wrote all the time. She wrote all the time. 그래서 Now she's a famous writer. Now she's a 얘는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원래 위치는 She's a famous writer now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유명한 작가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까요?
앞만 봐도 왜는 아닌 것 같다, 그치? 그렇죠. What? 이즈시 내가 일로 갔다니까 원래 위치대로. 그래서 그녀의 현재 직업 묻는 거. 그녀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현재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What is she now? What is she now?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she now? What is she now? 했더니? Now she's a famous wri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민준이는 틀린 거 없어. 민철이 틀렸던 것들이 있었죠. 오케이. 그 문장들 두 문장 있었고요. 다섯 번 쓰기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